야외에서 차량 전기 사용하기 V2에 V2L은 Vehicle to Road의 약자로 차체의 배터리를 전력으로 사용하여 차량 내 외부로 일반 전기 전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V2L 기능을 통해 전기가 없는 공간에서도 손쉽게 최대 3.6kW, 전류는 16A까지 고용량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시동을 끈 상태에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가전제품 또는 멀티탭의 코드를 커넥터에 연결합니다. 충전구를 열고 커넥터를 연결합니다. 커넥터가 충전구에 제대로 결합되면 딸칵 소리가 납니다. 커넥터에 있는 온오프 버튼을 이용하여 V2L을 시작합니다. 연결 후 도난 방지를 위해 커넥터는 자동 잠금됩니다. 브이투엘이 켜진 상태에서는 충전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허용 전력 이내에서는 여러 가전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허용 전력을 초과하게 되면 외부 전력을 차단하게 되며 작동이 중지됩니다. 다시 작동을 시작하려면 불필요한 제품 연결을 해제한 후 젠더를 탈거, 재장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브이투엘을 통한 최대 배터리 소모량은 내비게이션, EV 모드, 전기 사용에서 배터리 잔량을 최대 80%에서 최소 20%까지 설정 가능합니다. 브이투엘 사용 종료 후 반드시 브이투엘 커넥터를 차량에서 분리해야 합니다. 커넥터의 오프 버튼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. 전원이 차단되면 충전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. 커넥터 분리를 위해 차량 잠금 장치를 해제합니다. 커넥터 상단을 눌러 수직을 유지한 채 당겨 커넥터를 분리합니다. 안전한 V2L 사용을 위해 우천 시 사용을 자제하고 번개 또는 낙뢰의 위험이 있다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.